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산성지는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시고 구도의 열정으로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크게 깨치신 후 교단의 초석을 다진 원불교 근원성지입니다. 이 영산성지에 뿌리를 내리고 일생을 교단의 공인으로 오롯이 살아온 분이 계십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영광교구 교회 의장을 지낸 분으로 성지의 기운을 듬뿍 받으면서 공부 사업에 정성을 바쳐온 영산교당 명산 박문철 교도회장 초대했습니다. 명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멀리 전라남도 영광에서 올라오셨어요. 예. 영광에서 이곳 서울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약 3시간 반 걸려서 예. 어제 왔습니다. 예. 버스를 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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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하면 아, 정말 멋진, 이름 그대로 정말 신령스러운 빛이 예. 나타나는 그런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마음의 고향인 영산 성지를 담고 있고요. 예. 또 일반인들도 영광은 뭐 유명한 곳이죠? 우리 영광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영광이라고 하면 어디보담도 우리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대각을 이루신 아주 큰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또 물론이지만은 영광에 아주 인심이 좋고 영광이 다른 군에 비해서는 경제가 네. 아주 풍분히 돌아가는 이런 예. 군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사는 분들은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가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영광에서는 원불교 우리 성지뿐만 아니라 불교 도래지도 있고, 있고 예. 또 천주교, 기독교, 순례지가 또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많이 영광이 발달해가지고 서해안 해안도로가 생겨서 백수 해안도로 예, 멋지죠. 예. 많은 관광객들이 영광을 지금 찾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광의 음식 문화가 발달해서 정말 점심을 먹으려고 서울에서 영광까지도 단일에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요. 예. 그래서 영광은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이 나 있다고 저는 이렇게 감히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인심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예. 또 종교 성지들이 4대 종교 성지가 다 자리에 예. 있고 아 정말 축복받은 땅 예.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혼과 체취가 아, 느껴지는 그런 성지라서 예. 더 의미 깊게 다가오는데요. 예. 명사님은 이곳 성지에서 가장 가까운 교당에 지금 계세요. 예. 예, 대각터가 바로 바라다 보이는 영산교당 교도회장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영산교당은 사실 지명 이름은 아니잖아요. 예. 예, 영산성지교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우리 영산교당 역사도 오래됐는데 자랑을 좀 해주세요. 우리 영산교당은 온기 3년에 대종사님께서 1918년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기 3년이 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간도시를 이제 그때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간도시에서 법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원불교 최초의 교당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교당입니다. 우리 원불교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대종사님이 이렇게 법회를 네. 이제 보게 되었는데 네. 저희들이 어려서 듣는 말로는 정말 우리 길룡리에 생불님이 나왔다고 이런 말씀이 그렇게 자자하게 주위에 돌았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법회를 보는 쭉 보다가 예. 온기 이제 자꾸 발전을 해서 이제 대각전을 다시 크게 짓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대각전 자체가 문화재로 지금 선정이 돼서 그렇죠. 근대 문화유산 예, 그 관리를 잘 하고 예. 있고 그래서 그 문화재로 관리가 이제 되는 가운데 또 우리 교당은 온기 52년도에 서로 현재 교당 자리로 옮기게 네.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건산 최준명 회장님께서 우리 영산교당을 아주 신축 건물을 아주 화려하고 좋은 교당을 이렇게 지어주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예. 훌륭한 교당이었고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이런 교당에서 영광정에서 가장 멋진 교당이었군요. 예,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마음 놓고 네. 대종사님 법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예. 이제 또 새로 신축을 해서 더 멋진 교당, 또 많은 성지를 찾는 순례객들이 함께 또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교당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우리 영산교당이 다시 신축이 되었습니다만은 옛 교당이 교당이 뭐 집이 허술하고 뭐 집이 좀 이렇게 나쁘서가 아니라 조금 좁은 면이 있어가지고 네. 많은 순례객들이 성지라고 해서 우리 영산교당을 많이 찾는데 네. 숙소 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이 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교무님이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좀 편리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예. 차원에서 예. 새로 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합의를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축을 하도록 이제 보다 저희들이 십시일반으로 많은 기금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육부장님과 우리 교무님이 건사님을 건산 최준명 회장님을 이렇게 만나 뵐 기회가 있어서 우리 영산교당을 새로 짓게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최준명 우리 회장님이 우리 영산이 자기 태어난 고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건산 최준명 예. 교도님은 중앙교회 의장도 역할 예. 하셨고 뭐 교단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에 함께 합력을 하셨죠. 많이 하시고 큰 일을 우리 네. 원불교회 아주 대표적인 큰 인물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교당을 그 건사님께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참 걱정 하나 없는 마음으로 정말 교당을 잘 지어져 갖고 아, 예. 제가 지금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그 교당을 지을 때 100년, 200년 가도 정말 안전하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을까요? 이 기소부터 정말 그렇게 큰 기계가 다구면서 기소가 된 것을 보고 이 집은 앞으로 큰 문화재급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지진이 뭐 10도 뭐 이상이 와도 이 집이 뜰썩 않게끔 집이 지어지고 예. 또 실내에 가서 이렇게 법회를 앉아서 보더라도 너무나 공기가 좋고 예. 정말 교무님들 생활관이라든지 우리 영산교당은 아동센터가 지금 한 20명이 지금 애들을 가려고 있는데요. 예, 지역 아동센터. 아주 아동센터도 깨끗이 잘 돼갖고 애들이 천국에서 정말 시원스러운 공부를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극락 생활을 하고 있군요. 우리 어린이들. 큰 은혜를 받고 예. 예, 정말 이렇게 복물 시기 원만히 마치고 네. 지금 열심히 이 우리 황산 최경수 교무님 또 우리 보좌 교무님 설을 현웅 교무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 네. 교당 짓고 정말 한 60명 내지 70명이 이렇게 그 산골 교당에서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정말 법회 볼 때는 네. 정말 그 이상도 흐뭇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교도님들을 배울 때마다 너무 신심이 장하고 법이 높으시니까 예. 제 자신도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교도님들을 모실 때 하늘같이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교도님들을 그렇게 가차게 모시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영산교당 그냥 자랑을 해주셔서 우리 교무님들 모시고 또 교도회장이신 명사님과 함께 새롭게 신축된 교당에서 정진적공, 마음공부 크게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성지를 찾는 우리 전국의 많은 교도 순례객분들도 아마 영산교당을 찾아서 따뜻한 마음, 또 편안한 힐링의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사님은 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지 근처에서 나고 자라고 함께 늘 보고 자란 그
축복된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가 눈에 선하실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어땠어요?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그게 뭐, 이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저는 아주 교당이 이웃집 같이 또 우리 집 같이 그렇게 늘 그냥 다니면서 교모님하고 생활을 정말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교모님 심부름도 주로 많이 했고 또 때로는 거기서 식사도 같이 교모님 모시고 많이 식사하는 가운데 밥상 교육도 정말 받았습니다. 밥 먹는 원불교 어떤 애절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렇게 법도 있는 애절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제 인생에서 참 거울이 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느끼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늘 교당 계신 교무님들과 가까이 하면서 원불교 예법을 익히고 그 그대로 정말 신성이 더 커지고 또 공부심이 진작돼서 오늘날 명사님이 또 교회 의장도 하시고 또 교도회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늘 원불교 접하고 자라고 그런 가운데에는 우리 조부모님 또 부모님의 영향이 컸을 텐데 조부모님 때부터 원불교 인연을 맺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좀 이런 말씀은 좀 애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영광의 큰 유지로 이렇게 그렇게 참 살으셨거든요. 그렇게 살으셨는데 어느 날저 말씀 듣기로 할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길룡이 영산에서 큰 생불님이 이렇게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을 딱 가서 뵙고 나니까 정말 내가 이런 성현을 내 생에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는가. 할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좋은 법을 어떻게 초창기에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온 가족이 다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가 이 대종사님 법을 잘 받들고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우리 가족이 다살 길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수 있는 길이니까 열심히 가족들을 다 이렇게 하자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가족 교단을 교화를 잘 이끌었습니다.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당시 할아버님이 원불교 초창기 대종사님을 직접 뵙고 예. 그 교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원불교 교두로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예. 사실 그 당시면 이제 일제 강점기고 아직 유가의 풍속이 크게 남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조절을 하셨나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루에 갔다 하루 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선을 그때는 많이 이게 선빵이라고 해갖고 선을 많이 놨다고 그래요. 그럴 그렇죠. 때는 3개월씩 훈련 아주 나오기도 정말 하고. 대중이 잡술 수 있는 쌀이나 이런 양식을 전부 인부들, 일꾼들 시켜서 지고, 그때 가는 때라 지고 가서 다 공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선을 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도양에서 영산까지 가는 거리는 약한 40리 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논두럭, 밭두럭을 다 헤치면서 이제 가다 보면, 아침에 일찍 가게 되면 이제 무엇이냐 하면, 그 이슬을 그냥 떠면서 가기 때문에 옷이 다 멍쪄서 하여튼 한 낮이 돼야 그 옷이 좀 이렇게 마를 말라요. 정도 이렇게 그렇게 다니셨고 또 오실 때는 거기서 그 시간이 끝나고 오시게 되면 저도 어려서 가끔 그런 걸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 다녀오신 걸 목격했습니다마는 밤늦게 저희들은 자고 있는데 그때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제 그때 우리 영산에 복성밭이 많이 있었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성을 정말로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저희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은 자다가 이제 깨서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복성을 가지고 와서 그때 집에 도착하시는 그런 신심을 보고 어린 마음이지만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참 감동을 어린 마음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찍이 대종사님 생전부터 또 조모님이 대종사님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이렇게 전에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시 대종사님의 모습, 대종사님 직접 뵌 우리 할아버님 어떤 말씀을 또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뵙고 이제 계속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이 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우리 원불교 회보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당시 불법 연구의 그 회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각 교당마다 다 거의 비치가 되어 있고 저도 그 회보를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범사님께서 그 우리 아버지 해보를 보셨던가 자네 아버지가 해보에 올라 있는지 아는가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게 아, 그 자네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해보에 그렇게 올라 있더라고 할아버지하고 그러면서 계모님께 이제 부탁을 하시대요. 그 해보를 하면 복사를 해왔구나.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만한 그런 엄청난 그런 기록이 이렇게 거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이 돌아가실 때 또 양력을 불법 연구에서 양력도 다 써주신 것을 지금 제가 원본을 그대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유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유언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죽거든 유교식으로 하지 말고 이 원불교식으로 하되 그 돈을 다 절약해서 교당을 하나 만들어라 하고 유언하셨는데 그 유언을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잘 받들었다고 하는 이런 기록문이 다 해보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우리 가정에서 유교식을 유교를 떠나서 상을 치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때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건도 안 쓰고 이 상복 하나 안 걸치고 또 이 행전이라고 다리에 맨 행전 하나 안 메고 또 칩신도 안 신고 두루마기 입은 그대로 아버지 상을 그렇게 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진을 볼 때 집안에서는 그냥 난리가 난 거이죠.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다 그렇게 했으니만 그걸 다 이겨내시고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 유언을 잘 받던 그런 기록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불교 상장 예법대로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교당 불사에 또 합력하도록 유언을 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도양교당인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도양교당을 그 땅을 매입을 하고 도양교당 땅을 매입을 하고 이제 원래 집이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그 엄청난 대나무가 아주 생금밭이라고 그래요. 농사 100마디나 200마디 진 수입보다는 그때는 바구리가 나일론 바구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대나무로 바구리를 했죠. 해서 쓰는 때라 정말 1년에 지금도는 그냥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이 나오기에 매년 그 거시기로 그냥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이제 그래서 지금 도양교당 땅이 한 3-4만 평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도양교당에서 나간 교당이 제가 알기로 목포교당도 도양교당에서 나갔고 연원교당이군요. 군남교당도 연원교당 되었고 군석교당도 연원교당 되었고 또 영광교당도 연원교당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강주교당까지도 그 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 어려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맞습니다. 그렇게 광주교당 창립이 도양교당에서부터 들으시겠죠.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양교당의 참 그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우리 원불교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영광 교구뿐 아니라 광주 전남 교구까지 영향을 미쳐서 정말 교당 불사의 교화에 큰 역할을 한 초기 교단이 도양교당이군요.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조부모님,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당 불사가 이루어지고 당시 할머님도 또 뭐 대단한 신심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들이 할머니 좀 하셨던 그런
본을 지금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느낀 것이 우리 할머니는 세상을 다 이렇게 품으로 안아버린 할머니예요. 예. 내 손자 보다 나무 손자를 더 이뻐하고 더 안아주고 더 감싸주고 국한이 툭 예, 트인 분이셨네요. 탁 예. 터져버린 할머니시고 또 이제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께서 어떤 것이 있었냐 그러면 그 할 그때 그 정말 뭐 교무님들이 이제 거기 오셔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처음에는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이 곤궁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 첫째 교무님들이 식사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생각이. 그래서 네. 전답해서 약 1000평을 원불교에다 이렇게 할머니 앞으로 희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갖고 그 전답 가지고 이제 식량 해결이 교무님들 식량 해결이 첫째 예, 되었었어요. 예. 그래서 교무님들이 의식주에 식사에 구애받지 않도록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교화할 수 있도록 산 것으로 예.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할머니께서 6.1 대제나 이런 때는 전부 정말 공양을 이렇게 점심 공양을 그렇게 하는 때였습니다. 대중에게 네, 지금도 예. 6.1 대제 때는 다 공양을 네. 하고 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때 할머니가 그 공양을 그 많은 사람을 공양을 다 밥이 기울 때 그렇게 하고도 네, 네. 아, 집에 와서 꼭 찬밥을 잡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린 마음에 걱정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죽겠는 네. 거예요. 할머니 대중은 따뜻한 밥 해 따뜻한 밥 좀 잡수지 않고 네. 그렇게 찬밥을 잡수냐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빙긋이 웃으시면서 아 야야 우리 교단 것은 쌀 한 트기라도 애껴야 한단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저는 나 그 마음 처음에 그 말씀을 네.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지금은 참 우리 할머니가 참 대단했구나. 큰 공신가셨군요. 예,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 교장이 가려면 이제 불전에 놓을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큰 손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모처럼 오셨으니 차비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준지 저는 많이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걸어오신단 말입니다. 그 거리를. 네. 그러면 차를 타지 않으시고. 제가 이제 걱정이 할머니. 아니 형님이 차비도 주고도 그랬는데 어째서 이렇게 걸어오시냐 그러면 야야 나는 사은님이 뒤에서 다 밀어주니까 다리도 하나 안 아프고 순식간에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면서도 예. 내가 원불교에 돈을 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걸어왔다는 말씀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참 그런 분이 참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거는 네. 그런 큰 할머니 법호와 법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신타원 강재은 할머니 그래 신타원 강재은 그 할머니. 그때 그 네. 할머니는 이 대종사님께서도 참 인정을 하셨지만은 그 주위에서는 대단한 할머니로 그때 네. 평을 받았습니다. 네. 예. 개인을 위해서는 정말 차비 하나 뭐 하나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대중을 위해서 또 공중을 위한 그런 공심으로 교당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우리 할머니를 두셨고 아버님도 뭐 할아버님, 할머님의 영향을 받아서 신심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해보에 이제 그 다 기록문이 예.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참 부잣집 아들로 그 농사를 지어도 지게 한번 지는 것을 저희가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양교당이 이렇게 참 운영이 잘 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누구한테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를 심부름을 시켜요. 야야 너 어디 가서 어디 아재 데리고 온나 모시고 온나 하면 그분이 이제 우리 네. 아버지가 이제 앉아서 이제 맞이해서 이제 불러오고 이제 예. 그런 용도로 갖게 사신 분인데 네. 우리 원불교를 이제 이렇게 안 뒤로부터는 뭐 이제 머리부터 삭발을 그렇게 딱 하셨어요 아주. 아, 예. 그래가지고 정말 교무님하고 똑같은 생활을 아침 식사하시면 예. 교무님한테 가서 네. 할 일이 있는가 봐갖고 다 챙기시고 네. 또 점심을 절대 교당에서 안 잡수는 거예요. 예. 우리 할머니하고 똑같이 또 집에 잡수고 그러니까 일은 교당 일을 하고 예. 밥 먹을 때는 집으로 돌아오셨군요. 그리고 공가에 또 밥을 그러니까 함부로 예.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또 왔다 예. 또 가시고 네. 때로는 저녁에 9시 반 기도를 끝나면 그 바람을 밤에 무릎쓰고 꼭 오시는 걸 제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아버님 신심도
대단했지 않는가.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들었냐면 우리 교산 종사님께 아침 방송 설법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성택. 아, 이성택 우리, 예. 예, 우리 종사님 그 이렇게 설법을 들었는데 교무님께서 교당 하나를 짓고 나면 삼세 업장이 녹아버린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참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들이 정말 교당 일을 잘 하게 되면 그런 업장이 녹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예. 그런 말씀을 정말 이렇게 실감을 하고 네. 정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이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조부모님 또 아버님, 어머님을 두시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정말 신심 깊은, 공심 깊은 그런 교단의 큰 인물로 자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늘 부모님의 영향 또 조부모님의 영향으로 원불교를 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명사님? 이렇게 스스로 쭉 원불교 집안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하면서 내가 원불교 교도로서 했던 자각, 희열 그런 것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원불교도로서 활동하게 된 어떤 계기나 기회가 있었을까요? 24살 먹어서 익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익산에 살고 있었는데 운타원 조만식 선생님께서 도양교당에 옛날에 제가 모셨던 네. 그런 선지님이신데 그 양반이 제가 한 13살, 4살 먹어서 그 양반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네. 24살 먹어서 익산을 저를 찾아왔어요. 저 어떻게 제 이름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어떻게 익산 사는 것을 어떻게 수소문하고 알았던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희들 부탁을 했는데도 내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희들 한 번도 못 챙겼는데 네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작년이 되었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너를 아들로 지금부터 알라니까 너는 나를 어머니로 알고 네. 이제 잘 다니고 서로 왕래를 하자 하시면서 가셨는데 예. 그때 대전교당 교무로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잘 왕래도 못 오고 어려운 때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 양반한테. 교무님과 편지 왕래를 계속 한 거네요. 예,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네. 계속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의지가 됐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배우기도 할 때 그 양반을 뵙고 나면 모든 제 마음이 얼음 녹아버리는 것 같이 그냥 다 녹아버립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무님이 영광교당을 이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영광교당을 오시게 되었는데 우리 장모님이 영광교당 이제를 이제 그렇게 나오시게 되었었어요. 네. 근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단 말을 들었던가 내가 좋은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당신 따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 어쩌냐 해가지고 이제 교부님 아들이라는 게 호기심으로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봤는데 제가 첫눈에 그냥 이 느낌이 와버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참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접근하는데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알아본 게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정말 내 정직한 마음을 당신한테 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정의롭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당신을 내가 설득시킬 거이다 하고 한 1년 반 만에 설득시켜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무슨 기술을 갖고 있었냐면 양장 재단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양장점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시장에서 잡화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시장 다니는 때라. 이제 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때는 양장지를 예상으로 갖다도 돈을 갚고 이제 이러는 때인데 수금을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내가 예상 가져오는 집 처남이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날 우리 집을 수금 오자마자 그냥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그분이 강주를 못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막혀갖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양반을 이제 우리 신혼방으로 이제 모시고 저녁 내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정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뒤로 이제 강주를 가면 그분이 나를 자주 우리 내일을 좋게 봐갖고 막 밥도 사고 막 그럽디다. 그러더니 나한테는 말이 그 양장점 지키는 것이 양복점이니까 시장을 다니면 양복점을 하시오. 네. 그러면 그때는 양복을 다 마치 있는 때고 그런 때인데 그러면 제가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기술은 사람 쓰면 되는 것이고 돈은 내가 마음껏 양복점을 시켜주고 기지를 대주고 할 테니까 얼른 막 독촉을 해요. 간판만 빨리 붙이라고 전방을 얻어서. 그래서 영광사업을 한 폭발에다 치익나사라고 하는 간판을 이제 딱 붙였더니 그분이 필로 막 양복지를 정해주고 이제 그분은 고시를 합격하고 해갖고 농수산부로 가더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서로 헤어졌지만은 양복점을 하는데 내가 재단사를 양장점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단사를 아주 고급으로 잘 썼어요. 둘이나. 네. 혼자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재단사를 하여금 손님이 얼마나 밀려 들어버렸는가. 하여튼 20년, 30년 한 양복점이 다 무너져버렸다니까요. 저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양복점 세계에 들어서는 양복을 제 1등으로 했고, 좀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해가지고 사거리 한 복판에다 카도에다가 전빵도 조금 사가지고 양복점도 하고, 금빵도 하고, 이제 이렇게 예. 양장점도 하고, 세 가지 것을 네. 하는데, 사업 선정을 한번 잘 못해갖고, 참 어려움이 또 부딪혀서, 예.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예. 그런 가게까지도 그러고. 네. 그래서 제가 창고에다 방을 조그마하게 이렇게 들여놓고 사는데 죽었어요. 그때 빚이 많아갖고 이자가 27%인데 네. 한 달에 27%예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놀면서 농산물을 한번 갔더니 나는 이제 농기업 작업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농사 짓는 사람 그런 저리약을 쓸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데 몰랐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 그러면 어떻게 지내냐 해서 빚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자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했더니 그러면 농기업 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은 게 그 자금을 좀 얻어갖고 돌리면 쓰겠다. 네, 그래갖고 네. 0.27% 내던 이자를 0.5%를 내고 보니까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분이 양복 좀 시켜줘서 제 인생을 네. 한번 바꿔줬네. 또 빚을 아주 저리 자금으로 해서 그렇게 바꿔주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 마음이 뭐냐 하면 정말 제가 평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소운치 않게 남의 마음을 굉장히 즐겁게 해줬을 네. 때가 제일 네. 좋지 않냐. 네. 그래서 저희 지금도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애를 전혀 모르는 어린애를 저희 전방을 오게 되면 나는 서슴지 않고 돈 만 원씩을 우리 손자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네. 나는 손자들 용돈을 내가 지금 다 주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넘손자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게 되면 그 엄마는 더 인상을 저에 대해서 갖고 또 다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주문 받는 그런 이치를 절실히 그렇게 네. 깨달으고 네. 이제 이런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연을 가질 수가 있는가요, 교모님? 어쩝니까? 그런 인연을 가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 몰랐던 사람이 정말 양복 좀 시켜서 제 인생 바꿔주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사람을 안 만났으면 양복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인데. 이제 운탄 선생님이 우리 입사람 만나게 해줘서 우리 입사람 양장점을 허물로 인해서 양복점을 하게 되었고, 양복점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분이 다 연결되고 또 빚이 졌을 때도 그 양반이 다 갚아주고 또 이렇게 수입고기 장사에서 이 굴비 장사 할 수 있도록까지 네.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정말 이런 인연이 네.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지금도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가요? 아예 살아계십니다. 지금 예. 과천에 살고 계신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도를 좀 몸이 그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그러면 정말 아침 저녁으로 제가 옥녀봉을 보고 시도 때도 없습니다. 집에 낮에 들어오면 낮에도 사원님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시면 제가 내 마음을 너른 세상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정말 교단 사업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타운 선지님, 또 옛날에 신사졌던 우리 그
우리 숭타원 어머니, 우리 작은 어머니, 또 그 아까 농산부 있던 사모님이 저한테 잘했어요 아주. 그 사모님을 제가 다시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모님께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이렇게 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고 올리고 네, 네. 또 그분 어찌든지 건강에 회복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네. 야, 그런 것이 그분하고 그런 큰 인연이 계기가 돼서 제가 오늘이 이렇게 있었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앞서도 명사님께서 두루두루 그 인연들에 불공하는 마음으로 예. 내 자녀나 남의 자녀 차별 두지 않고 늘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고 이웃들과 서로서로 불공하는 그 마음이 모아져서 상생선연들로 예.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사님은 항상 교단에 또 교당에 크고 작은 일에 늘 합력을 해오셨어요. 예. 작은 일에도 늘 합력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그 공덕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교무님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고 거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념이 제 마음속에 딱 배겨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저 영광에서 오래전부터 살면서 그때는 참 어려웠을 때요. 이우관 교무님께서 염상교당을 창립을 하실 때 예. 그때 나랑 열성이면 솔직히 큽니다. 그래서 유관 선생님이 불사를 나락 열성 예 불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어려울 때 빚이 있을 때요. 예. 그런데 나보고 참 어려운 일을 모르죠 그분들이. 그래서 나락 거기 열 이제 좀 나락 좀 불사가 왔길래 그러면 경호님 제가 한 5만 나락으로 그때 나락이 많이 통용될 때라 5만 예.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 좀 더 해줘야지. 그래서는 그러면 열성 해드릴게요. 그렇게 열섬으로부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불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 그분이 또 얼마나 있다 또 법성교당에 가실 때 또 내가 소원치 않게 또 해드린 적이 있고 또 좀 얼마 있다 또 홍농교당에 가실 때도 그렇게 해드린 일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도양교당 지을 때도 새로 지었거든요. 예. 그때도 참 제가 참 소원치 않게 그때 또 좀 얼마 불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교구장님 상도 받은 일 있고 때로는 예, 이렇게 예, 형편이 예, 좀 여의치 못해도 우리 영상교당 예. 참 리모델링 할 때도 리모델링을 한번 했었거든요. 최준명 씨가 맨 처음에 지어준 집을 네. 그때 교무님이 걱정을 하세요. 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오래돼가지고 막 문짝이 헐어서 바람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교무님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이렇게 너한테 맡기려고 보니까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교우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건축 제가 직접 이렇게 지경을 해버리면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제가 암담해서 개인적으로 하려니까 예. 거지기 교우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돈 한 2,500 들여갖고 그 리모델링 다르고 그 문짝을 아주 아무리 바람부터 바람소리 안 들리는 네. 문으로 다 고치고 이제 그런 일 저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염상교당에 또 이렇게 교무님이 참 애써서 고생을 하기래 예. 최근에 본부식을 예, 했죠. 예. 했는데 그때도 그 회장 부회장을 들으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합쳐서 한번 이 교당을 지어보세요 하고 권장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건산 최준명 회장님께서 2억을 내놓는다고 그래요. 그런 게 그냥 거의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한 2천만 원 내놓고 그냥 그렇게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도 교정원장상을 받은 일 있고 그리고 우리 송타원 이선목 교무님께서 저기 어디요 저기 광양교당 어린이집 그 지을 때 좀 네. 이렇게 빚이 있어서 또 그때 허가서도 한 2천만 원 제가 이렇게 네. 빚 갚아드리는 일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방송국 부산 방송국 이선택 그때 부산 교구장 하실 때 또 그때도 조만식 그 선진님 앞으로 또 500만 원 그때 또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막
제가 논문을 새벽에 도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조만희 선생님 생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은혜만 받았지 그 양반을 위해 선 것이 무기냐 싶으니까 죽었어요. 그때도 빚이 많을 때. 그런데 경훈이한테 이선목 경훈이한테 찾아갔어요. 경훈이 내가 도저히 정말 뭐 그 양반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그중에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이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 게 내가 500만 원 드릴게 어디다 썼으면 좋겠는가 경훈이 선정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부산방송에 썼으면 쓰겠다 그래갖고 이제 운타운 좋은 만지 선생님 앞으로 이제 그때 또 500만 원을 제가 해주고 뭐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예람 때입니다만 이런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정원장 상을 네 분한테 네. 돌아가면서 싹 네.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고 또 우리 또 홍릉교당 지을 때 우리 자단 상사님 상표를 또 이렇게 그 정업사의 시절에 또 받은 일이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참 헌 것도 없이 우리 경산 종국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경산 종국사님한테 무엇이 저한테 전해졌냐고 하면 무와 불공이라고 하는 액자를 다 글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갑으로 그렇게 집에서 지금 잘 이렇게 간직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1년 지났는가 2년 지났는가 모르는데 초심 여희라고 하는 또 글을 써서 이렇게 네. 보내는 법문을 그거, 주셨어요. 예, 그걸 예. 해석해 놓고 보니까 초심을 잃지 않으면 은혜가 파도같이 밀려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글을 보내서 네. 액자를 해서 좋게 모셔놓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이수호 염산 법사님을 한 40년 전에 영광교구장으로 있을 때 그 모셨거든요. 네.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배우고 챙기고 이제 그런 일은 있었죠. 그랬는데 제가 법이, 항마 법이 승급을 할 때 절대 그런 말씀 한 일이 없고 그런데 명산 법사 축이라고 해갖고 글을 무슨 글을 써서 보냈냐면 대지 동춘 만물 함이 이렇게 해서 해석까지 다 해서 보냈대요. 네. 우리 명산이 법사가 되어 보니까 만 생명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써서 보내서 그것을 자손만대 제가 예. 이렇게 간직하려고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높으신 이렇게 법 높으신 이렇게 법사님 다 이런 분들한테 한없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받아서 제가 몸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네. 은혜를 갚는 길이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명사님이 이렇게 교단 생활하면서 곳곳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합력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관해 오셨기 때문에 큰 법력을 얻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많은 스승님들과 함께 인연을 맺고 정말 상생선율로 함께 공부하는 그런 길에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사님이 평소 살아오는 가운데 신앙하고 수행하는 가운데 늘 유념 삼고 항상 지침 삼고 있는 그런 어떤 표준이라고 할까요? 예.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사불공, 처처불상. 정말 어느 한 곳이 부처님 아닌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쓰레기 하나라도 함부로 정말 버리지 않고 네. 제 마음으로 쓰레기가 있으면 호점에 넣고 가서 반드시 집에 와서 버리고 네. 또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대종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깨치셨는데 정말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주지 않는 복은 절대 오지 않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세상을 어려서부터 어렵게 살면서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더듬어 보면 부모들이 선하게 잘 사는 사람은 손들이 잘 풀리고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예? 좀 다른 마음 갖고 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손이 첫째는 안 풀려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예? 이렇게 참 어려움이 부딪히는 것을 저는 많이 실감을 하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지 않는 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한테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때로는 단상에 서더라도 인가 우리는 생사에 대해서는
아직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어요. 대중사의 법을 아직 못 느끼겠어요. 그러나 인과봉되는 이치는 반드시 제가 터들은 것 같아갖고 늘 그런 방면에서 열심히 이렇게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일생을 원불교 교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 체험, 신앙 체험이 받침이 되어서 또 이렇게 크게 공부하시는 데 보탬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명사님과의 이야기는 뭐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좋은 시간, 소중한 말씀 받던 시간 갖겠습니다. 아유,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인생 덕후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영산교당의 명산 박문철 교도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명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